안녕하십니까? 자, 뭐, 한주잘 보내셨을 테고, 지난주에 배웠던 것도 한번 뭐, 읽어는 보셨나요? 표정이 뭐, 공부는 1월 달부터라고 그런 표정 같군요. 처음에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낯설기 때문에 내용을 들으셔도 그게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조금씩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안에 교과서 안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처음에 이렇게 접해보는 거죠. 접해보고 아마 이런 건가 보다. 들을 때는 뭐 조금 뭐알 것도 같은데, 이 학원만 빠져나가면은 또뭐다 생경한 뭐 그런 게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만나면 이 교실은 신선함이 가득한 교실로, 그래서 출발하는 거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131페이지 가시면 주택시장이라고 있어요. 그죠? 주택시장에 대해서. 131페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용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몇 가지 확인만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 주택시장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택은 기본적으로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얘네가 들어서기 때문에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재화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일반 상품에 비해서는 가격이 어때요? 상대적으로 좀 비싼 편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주택이라는 자체는 우리 인간이 생활을 할때 의식주에 관련된 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생활했을 때 가장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게 공급 자체가 수요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양만큼 공급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주택이라는 게 주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집만 한채 있다고 해서 주거의 기능을 다할 수는 없어요. 뭐가 연결이 돼야 돼요? 공공 서비스 있죠. 도로나 상하수도나 전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야지만 주거로서의 기능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서려고 그러면 정부의 정책 여하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주택시장은 정부의 개입이 좀 잦은 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주택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주택시장 분석을 위한 개념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요건 이제 용어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시장 분석을 위한 하나의 기초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주택 서비스라는 건데요. 제목이 하얀색이니까 그냥 내용만 들으시면 돼요. 그죠? 이게 이제, 물리적 측면에서 보면요, 단독 주택이 있고요, 아파트 있고, 연립 있고, 뭐 다세대 있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택은 이질적인 상품이에요. 다 틀리잖아요. 규모도 틀리고, 그죠? 안에 구조도 틀리고 다 틀린 상품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질적인 상품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시장을 분석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시장에서 과연 필요로 하고 있는 주택의 양이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아파트도 규모에 따라 다 틀릴 것이고, 전월세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시장 분석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얘네들이 전부 다 주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뭐가 있겠어요? 얘네가. 여러분들이 댁에 돌아가시게 되면, 휴식을 취할 수 있고요. 또,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고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규모가 틀리고 구조가 틀려도 이거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얘를 분석을 할때 이렇게 물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요. 얘들은 규모나 이런 건다 틀려도
동일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는 동질적인 상품이라고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을 동질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위가 뭐다? 그게 주택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서비스라는 거는 주택이 제공하는 하나의 효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효용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더라. 그러면 똑같은 상품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시장 분석이 용이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만들어낸 단위다. 예,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그 주택 저량과 유량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주택 저량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뭐가 명시가 되어 있을 때, 시점이 주어져 있을 때, 예, 그 수량의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택 저량에 공급량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요량이 있을 때, 거기 명시해 놨죠. 이런 식으로.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라는 건요,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이 있죠. 예, 그거를 통칭해서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만약에 현재 서울시의 주택이 1200만 채가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 중에 30만 채가 공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 있죠. 네. 공급량은 얼마가 되겠어요? 알려주잖아요. 네? 얘를 빼고 1200만 채. 여기 보면은 일정 시점에 시장이 뭐 한다고 있어요? 존재하는 거. 현재 서울시 주택이 몇 채가 존재한다고? 1200만 채가. 그러니까 이게 저량의 공급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현재 이 중에서 30만 채가 공가라는 거는 현재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는 몇 채 정도 되겠어요? 1170만 채 되겠죠? 그게 저량의 수요량이라는 거예요.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저량에 대한 거를 명시하려고 그러면 뭐가 항상 표시가 돼야 돼요? 예, 시점이라는 것이 표시가 돼야 돼요.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시험에 기간하고 시점을 바꿔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131페이지 이제 하단에 저량의 공급량하고 수요량에 대한 것을 예시를 해드렸고요. 132페이지 가시면 위에서 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이번에는 유량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얘는 뭐가 명시가 돼야 돼요? 예, 기간이 명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총량은 우리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1200만 채 중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공급된 양이 있죠. 예, 그게 몇 채냐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시점을 기준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명시가 돼야 돼요?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간이 명시가 되면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이라는 것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이런 구간을 설정해 주면은 우리가 지금 쭉 누적돼서 몇 채 있다는 거예요. 1200만 채. 2019년 12월 현재. 근데 요 중에 작년에 공급된 거를 우리가 구하라고 그러면은 뭐가 명시가 돼야 돼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 사이에 공급된 것들이 만약에 20만 채였다. 그죠? 그러면 2017년에도 공급된 양이 있었겠죠. 또는 2000년에 공급된 양도 있고 1990년대 공급된 양도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이게 누적이 돼서 쌓인 게 저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량이 쌓여서 뭐가 되는 것이다? 저량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저량이 있고 유량이 있으면 어느 게 중개사 쪽에서는 좀 더 중요하냐면 저량이 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시장에 보면은 신규 주택이 있고 재고 주택이 있죠. 시장 거래의 중심이 되는 건 재고 주택이에요. 재고 주택. 새롭게 지어서 분양하는 주택은 전체 주택의 한 3%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 수요 소요는 뭐 지금은 참고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주택의 그 여과 적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거기도 개념에 대한 것만. 이게 여과 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순환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게 올해 시험에도 여러분들에게 나온 거예요. 올바른 거를 고르라고 했을 때 답을 거기 보면 개요라고 나와 있죠. 132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의 관계를 살피는 주택 시장 경제 이론으로 주택의 소득 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이 있죠. 예, 요거를 답으로 유도한 거예요. 지문으로 주고 올바른 거 고르라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주택의 이제 여과 작용이라는 것을 보면요. 상향 여과라는 게 있고요. 하향 여과라는 게 있어요. 상향 여과는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 있죠. 이게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얘기라고 해요. 하향 여과라는 거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 있죠. 이게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하향 여과라고 그래요. 근데 하위 계층이 살던 주택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를 거쳐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거쳐서 넘어가는 거고요. 상위 계층이 살던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될 때는 이 사람들이 이주해서 발생하는 공과 있죠. 비어있는 집. 예, 그 집을 인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과 과정에서는 뭐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겠어요? 공과라는 거. 공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순환 과정이라는 것이 발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고급 주택이 있고요. 중급 주택이 있고 저급 주택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여기서의 가정은요. 정부는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은 신축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안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을 고가 주택이라고 그러고요.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을 저가 주택이라고 그래요. 근데 고가냐 저가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죠. 기준은 뭐를 두고 구분할 것 같으세요?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 우리나라 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을 뭐 9억 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여과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9억 원이 가격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여기서는 면적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13평 이상이면 고가고요. 미만이면 저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보는 기준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나라에도 그 8평이나 11평짜리 주택이 공급되던 시절이 있던 거 아시죠? 네? 잠실 시형 아파트가 예전에 공급될 때 8평, 11평으로 공급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8평 주택은 그 기름 보일러를 설치해 줬고요. 11평짜리 보일러는 연탄 보일러 설치해 줬어요. 그때 당시에. 이유가 뭐냐면 8평짜리 아파트를 연탄 보일러를 쓰게 해주면은 8평 공간에는 연탄 쌓아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평은 기름 보일러 설치해 주고 11평은 연탄 보일러 설치해 준 거예요. 홍콩의 아파트를 모델로 해서 도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고가고 저가가 있는데 저가는 뭐가 금지가 되어 있냐면 신축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득이 낮은 계층이 있죠. 예, 이 사람들이 주택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기존에 자기보다 소득이 높았던 사람들이 거주하던 집이 비어져서 공가가 발생해서 그 집을 들어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고급 주택은요, 요 주택에서 제공되는 효용이 있죠. 서비스. 요게 30이고요. 얘가 20이고요. 얘가 10 정도의 효용이 있어요. 근데 요 효용은 1년 단위로 일시 줄어드는 거예요. 일시. 그러면 몇 년이 경과하면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얘는 20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얼마로? 10으로. 그럼 얘는 제로가 될거 아니에요. 얘가 재개발되는 거예요. 얘가 재개발이 돼서 다시 효용이 얼마가 되는? 30이 되는 고가 주택이 새로 조성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살던 사람이 일로 이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로 이주할 것이고 이 사람들은 이리로 이주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은 로테이션식으로 계속 순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과정이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향 여과가 있고 뭐가 있다?
하향여관. 그래서 여러분 올해 시험에도 나왔지만 공과의 발생은 여과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해 시험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출제했던 지문인 거예요. 이게 그 기초적인 내용 정도. 그래서 그 상향여과하고 하향여과라는 게 아, 어떤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죠? 용어상에서. 거기 하향여과 과정에 단기 균형하고 뒤에 가면은 장기 균형 뭐 이런 것 있죠? 예, 그건 지금 참고하셔도 돼요. 요즘 여러분 시험에서 이 단기하고 장기에 대한 변화는 잘안 물어봐요. 안 물어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게 학개론 기본서상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거를 설명을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그래프가 떠야 돼요. 단기와 장기에 대한. 그죠? 예, 그게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힘들어들 하셔가지고. 근래, 그리고 또 1분 안에 풀어야 돼요. 단기, 장기 생각하려고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아, 뒤로 넘어가시면요. 134페이지에 중간에 박스 밑에 가면 주택 여과 현상의 효과라고 해놨죠. 이 주택의 여과가 이제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작동을 하게 되면요. 시장에 저가 주택 있죠. 예, 저가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가 주택은 신축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는 원화해도 공급이 안 되는데, 만약에 새롭게 주택이 뭐가 돼요? 공급이 돼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과가 진행이 되면 저가 주택의 공급이 어쨌든 간에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요. 주거 분리하고 여과 과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아, 이것도 용어상에서 이제 언급이 출제가 됐던 건데요. 주거분리라는 것은요. 도시화 또는 산업화 등의 영향에 따라 고소득층의 주거지역하고요.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여과라고 주거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거분리. 근데 여기서 요 주거분리라는 것은요,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어디에서도.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한 도시가 있잖아요. 도시 안에 가게 되면 기존 주거지역이 있는데 한 30년 이상 됐어요. 낙후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거주하던 사람들이 소득이 좀 높아지고 새로운 주거 환경을 좀 필요로 하고 있을 때 이쪽에 지은 지 오래된 예를 들어서 낙후된 뭐 판자촌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재개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재개발되면서 신도시 개념으로 주거가 조성이 돼요. 그럼 여기는 주거 환경이 좋아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 살다가 일로 이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갈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 이런 식으로도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주거 분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신도시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런데 요 지역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지역이 전부 다 아파트로만 되어 있냐면 그렇진 않아요. 그죠? 그 이면을 들어가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립이나 다세대나 원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고 있는 어디에서 근린 지역이라는 게내 주거하고 가까운 그 주변 지역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여기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왜 저기 성남동에 가게 되면 올림픽 선촌 아파트라고 있죠. 네. 올림픽 선촌 아파트가 예전에 88 올림픽 있죠. 그걸 우리가 개최했을 때 그게 선수촌으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일반 분양한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지역이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이었어요. 그러다가 대로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수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이면에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뭐가 여전히 있었겠어요? 오래된 단독 다가구가 밑에 같이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변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발생해도 근린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나중에 주거분리를 뭐하고 착각하시면 안 되냐면 직주분리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직주분리라는 건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직주분리라고 그래요. 이거는 주거에 대한 소득 계층에 따라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 얘기하니까. 그럼 주거분리에 대한 용어 정도는 뭐 알아두시겠어요? 네? 그 용어 정도. 네. 지금은 그냥 그런 정도로만 단원해서 필요한 용어 정도 알고 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기시면 예, 거기 136페이지 상단에 박스에 보시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있죠. 그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이제 요 용어 관계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출제할 때는 도시 회춘화 뭐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근데 그때는 왜 도시 회춘화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는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적절한 번역적인 용어가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부동산학자가 나름 번역한 게 이 도시 회춘화 이렇게 해서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 깔아주고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몇 년 사이에 계속 화제가 됐던 용어 중에 하나가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용어적인 부분에서 뭐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왜 증권가에 가게 되면 찌라시가 돌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예. 네. 근데 그 찌라시의 내용에 의해서도 주가는 변해요. 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죠? 해마다 그 뭐 지난 2, 3년간은 안 그런 것 같은데 해마다 여름 때 정도만 되면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죠. 네, 그 사람이 맨날 피살됐다고 외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IT 관련주가 다 폭락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시간 있으면요.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오보였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 죽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찌라시에 돌면은 주가에 영향을 바로 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시장도 어떤 소문이라든가 뭐가 돌면 루머가 돌면은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나 주시장의 주가나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정보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불확실한 얘기가 돌아도 시세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소문도 진짜인 것처럼 믿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개발될지도 모른다. 어? 개발이 되면 땅값이 두 배로 뛸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시세보다 어떻게 돼요? 아주 비싸게 받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자나 매수자는 상황이 틀리죠. 그 불확실한 소문을 갖고 내가 여기다 두 배를 주고 이 계약을 하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둘이 팽팽하게 대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립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냥 내비두면 우리는 수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간에 개입을 해서 적절하게 뭘 해야 돼요? 조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시장의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그죠? 서로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이게 실제로 소문이 나중에 진실이 되더라도 그게 진실이 돼서 개발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서울 근교에 있는 판교 있죠. 판교가 개발되기 10년 전서부터 여기는 개발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개발된 건 10년 후의 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중장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약간의 웃돈을 주더라도 그 땅을 매입을 할 생각이 있을 몰라도 단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10년이라는 건 상당히 긴 기간이죠. 거기다 많은 돈을 투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목적이 뭔지 그런 걸 판단을 해서 중간에 계약을 성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요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런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형을 보시면 약성이라는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중강성. 그 다음에 예, 강성. 요 시장을 나눈 건요. 정보 반영 정도의 크기에 따라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약성 시장은요. 현재 시장 가치가 과거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게 약성. 중강성은 어디까지의 정보가? 현재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 게 중강성. 그 다음에 강성이라는 거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 뭐?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근데 여기서 제목을 보시면요. 정보의 효율성이잖아요. 그죠? 요 시장 안에서는 투자를 통해서 초과인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초과인은 얻을 수 있는데 그 초과인은 뭐를 통해서 나오냐면 정보를 매개로 나오는 거예요. 정보를. 얘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정보를 매개로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현재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럼 뭐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미래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초과이윤을. 얘는 과거의 정보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현재나 미래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무슨 이윤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정보 반영 정도에 따라 과거, 현재,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는 시장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부동산 시장 있죠. 부동산 시장은 여기 중강성까지만 나타나요. 아까 얘기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의 정보만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정보까지만. 그러니까 미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초과이윤을.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이런 거잖아요. 전통적으로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정부가 만약에 수도를 이전을 시키면은 항상 충청도가 대상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수도가 이전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잖아요. 무성하면은 후보지가 또 있어요, 없어요? 후보지가 있다고요. 예전에 70년대부터 조사해 놓은 후보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9개 후보지 중에서 지금 3개 쓰고 있고 나머지 후보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지 중에 어디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면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정보가 상당히 어떤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예전에 왜 그 지금 정권 말고 전전 정권인가 그쪽에서 대통령 왜 인수위원회 이런 거 생기잖아요. 선거 끝나고 나면 인수위원회 쪽에 뭐 이 건설 이쪽에 관련된 쪽에 들어갔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부동산 뭐 해서 컨설턴트 아마 이런 것도 하나 봐요. 그 사람하고 전화 상담하는데 30분에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대면하면은 그거보다 훨씬 비싸고. 네. 그 이제 그렇게 문제가 돼서 그 사람이 중간에 인수위원회에서 사퇴한 거예요. 근데 사퇴했더라도 그 사람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간판에 이력이 붙은 거 아니에요. 이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제 숨은 고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건 그 사람들 얘기를만 듣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려고 그러면 발품 많이 팔아야 돼요. 많이 돌아봐야 돼요, 많이. 그죠? 지주도 만나보고, 그죠? 네, 그래야지만 돈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복잡한 거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취지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약성과 중강성과 뭐가 있다? 강성이 있을 때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가? 중강성까지. 왜? 여기까지밖에는 정보가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가 이해를 하게 되면 얘들을 기본적인 거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구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중강성 시장은 모든 정보가 반영돼 있는 시장이다. 그럼 틀리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주냐면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간단간단하게도 줘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거를 먼저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우리가 입문 이렇게 해서 돌아갈 때는요. 전체적인 구성이 뭘로 돼 있다는 거를 이렇게 알아두는 게 필요해요. 중간중간에 지금 뭐 계산하는 거나 이런 거는 정리를 안 해드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139페이지 가면은 그 계산하는 것도 있죠. 예. 네, 그거 나중에 배우시면은 간단한 거예요. 중개사분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이건데, 예, 근데 이제 출제자들이 어떨 때는 약간 변형을 줘요. 기간이 1년 후가 아니라 2년 후로 준다든가 약간의 변형도 줘요. 나중에 해보면 무리 없이 정리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셔서, 예. 147페이지 가면요.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라고 해놨어요.
입지미 공간 구조론에 들어오면요. 시험 목차가 지대론이라는 게 있고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입지론. 이렇게 세 개 파트로 나눠지고요. 매년 시험에 인용이 되는데 근래 패턴이 조금 바뀐 게 뭐냐면 여기 입지론이 있죠. 예, 입지론을 가게 되면 농업 입지론이 있고 공업 입지론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업 입지론이 있어요. 근데 이 상업 입지론 안에는 상권에 관한 이론이 있는데 여기가 이론도 낼 수 있고 계산도 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20회에서부터 8회까지는 얘네가 거의 계산으로만 나왔어요. 계산으로. 근데 계산으로 냈다가 더 이상 이제 계산적인 사고로는 한계에 봉착을 하다 보니까 얘네가 29회하고 30회 있죠. 예, 이론으로 낸 거예요. 이론으로. 계산이 안 나오고 2년 연속. 29회 때 나왔던 이론은 간결하게 줬어요. 1번 지문으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유도해 줬는데 작년에 올해 여러분 시험에 냈던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접하지를 않았으면은 이게 누구지? 뭐 이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레쉬라든가 넬슨 같은 사람들은 드물게 등장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등장을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거기까지도 이제 표현을 해준 거죠. 근데 그거는 제목을 한 번만 들었어도 네? 쉽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여기 그 공업 입지론 가면은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어거스트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제목이 설명하잖아요. 공장이 어디에 입지하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제목이 뭐예요? 최소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있죠.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게 이윤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가 일정하면 수입이 일정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더 많이 올리려고 그러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곳이 최적의 공장 입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비가 가장 최소가 되는 곳에 공장이 입지된다는 게 그게 최소 비용 이론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최대 수요잖아요. 그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비용이 일정해요. 비용이 일정하면 수입이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입이 커지려고 그러면 요게 상품의 판매 수량이에요. 그죠? 이 판매 수량이 제일 많은 곳에 입지해야지만 이윤이 제일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가 제일 많은 거? 수요가 제일 많은 거. 거기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기본적으로 설명해줘요?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이. 예, 여기는 그 이상의 것은 크게 잘 안 물어봐요. 간단하게. 근데 레쉬는 이게 공업 입지론의 대표적인 게 베버의 이론인데 올해 같은 게 레쉬의 논리도 등장한 거예요. 수요 원칙 뭐 이래가지고. 근데 요건이 그냥 간단한 거예요. 용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올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또 뭐 구성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용어만 조금 알아두시면 예, 무난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요 중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 학생분들이 공부할 때 일단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대론. 여기를 왜 또 은근히 싫어하냐면 여기 학자들이 등장해요. 학자들이. 외국계 학자들이. 내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나 가수 같으면은 금방 내가 외울 수 있는데 이게 생판 듣도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용어가 조금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입지미 공간 구조론에서요. 제일 먼저 얘부터 해보는 거예요. 뭐? 지대론. 얘가 어쨌든 간에 이 세 개 파트 중에서는 제일 출제 빈도가 높은 거예요. 지난 10년 사이에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지대론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 지대와 지가에 관한 사항은요. 우리가 앞에서 부증성 얘기할 때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예. 원래 토지라는 건 자연물이죠. 예. 자연물이니까는 생산비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생산비 법칙이라는 거는 그 재화를 생산할 때 투입한 비용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게 그게 생산비 법칙인데
비용이 10원 들어갔으면 가치도 10원이 되는 거고요. 비용이 100원이 들어갔으면 가치도 100원이 되는 건데 토지는 우리가 생산비를 투입해서 만들어진 재화가 아니다 보니까 걔는 비용이 제로잖아요.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는 가치를 갖죠. 뭐를? 지가를. 지가라는 게 토지 가치의 준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가 지가를 갖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게. 어? 얘는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진 재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치를 갖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 어? 아니 조금 아까 기억난다며요. 이거 한 거. 어? 어? 이거. 토지가 자연물인데 소유관계의 변화에 따라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죠. 예,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걸 얻을 수 있잖아요. 지대를. 사용료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토지로부터 얻는 사용료가 비싸죠. 그럼 땅값도 비싸지는 거예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적으면 뭐도? 지가도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하고 지가는 비례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식보면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지대 및 지가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특성이 부증성이라고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밑에 가면 지대의 고찰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것도 여러분 시험에 한 두세 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지대 논쟁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요 그러면 지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죠. 지대를 잉여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잉여이자 불로소득. 요 지대를 생산비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이게 잉여로 보는 견해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여기 생산비로 보는 사람들은 신고전학파. 근데 주로 이 고전학파의 논리를 기초로 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이 고전학파는요, 토지 자체가 자연물이고요. 얘는 부증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얘를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생산할 수 없는 재화. 즉 자연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신고전학파는요. 토지는 자연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용도의 다양성 같은 것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부증성의 원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어요. 얘네는 이제 주장의 차이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우리가 지난번에 경제이론 할 때 배우셨지만 생산의 3요소라고 배우셨죠. 토지가 있고 노동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자본.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게 지대예요. 그죠?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임금. 자본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이자죠. 근데 임금하고 이자는 노동자가 가만히 있는다고 그 수익이 발생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뭐를 제공해야 돼요? 노동력을 제공을 해야 돼요. 자본가가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머리를 써서. 그래서 임금하고 이자는 일종의 노력소득인 거예요. 근데 지대라는 것은 뭐예요? 자연물인 토지를 단순히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자연물에서 발생하는. 그래서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로 인식하고 있다? 불로소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요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리카도라는 학자예요. 네. 리카도가 주장한 게 거기 148페이지에 가시면 중간 밑에 3번의 전통적인 지대론 그래서 리카도의 차액지대라고 해놨죠. 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준 거예요.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를 경제적 잉여가 아닌 생산비로 간주한다.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틀린 거 고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리카도가 대표적인 고전학파고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로 봐요?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보는데 잉여가 아니라 뭐로 간주했다? 생산비로 간주했다. 이래서 이걸 틀리게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용어 정도는 근데 이게 나중에 익숙하게 돼요. 지금은 이제 처음 들으니까 낯설잖아요. 그죠? 아니 뭐 리카도가 누군지 내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에? 에, 근데 한 1년 같이 생활하다 보면요. 입에 쫙쫙 붙게 돼 있어요. 그죠? 에, 그리고 이제 내년 크리스마스 되면 다 잊어먹어요. 아,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싫은 이유가 학자들이 많이 등장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고전학파에 가게 되면은 뭐 리카도라든가 뭐 튀넨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고
또는 뭐 마르크스라든가 뒤에 나오는 알론소라든가 뭐 여러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여기 또 도시공간 구조 이론 가도 또 학자들이 또 등장하고요. 입지론에 가도 학자들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낯설은 사람들이 십수 명이 등장하니까 그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서부터. 그러니까 그게 조금씩. 그리고 여기 얘네들은요, 다 뭐가 설명해 준 거냐면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 거기 리카도의 무슨 지대라고 그랬어요. 차액지대. 차액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옆에 가면 양가르이본의 튜넨의 위치지대라고 그랬죠. 얘는 그 위치에 의해서 그죠? 지대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르 선본의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라고 돼 있죠. 걔는 절대란 논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지대가 성립하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지대가 정당화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마르크스의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 셋을 축으로 해가지고요. 뒤로 넘어가시면은 현대적 지대론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152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양가르이본의 마샬의 준지대 있죠. 그 밑에 가면은 파레토의 경제지대라고 있죠. 예. 요런 것까지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한 가지 그 내용을 보시면 마지막에 했던 파레토의 경제지대 있죠. 예. 이게 시험상에서는 잘 안 나왔던 거예요. 안 나왔던 건데 근래 올해하고 작년에 파레토의 경제지대 논리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출제자가 바뀐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중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고전학파가 있고 신고전학파가 있죠. 고전학파의 원리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이 출제를 들어가면 파레토의 경제지대는 안 내요. 그 양반 입장에서는. 근데 이쪽의 논리를 만약에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면 걔도 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출제원들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하는 바가 조금씩 틀리니까.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여러분들이 하면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정도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정도가 있다. 근데 1월달 다음 달 되면 또 해야 안 해요? 다음 달 되면 하는 거예요. 다음 달 되면 여기서 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쓱 눈치를 봐서 여기까지는 설명이 가능하겠구나. 그럼 거기까지 설명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한번 조금 더 나가보는 거죠. 근데 표정이 어두워지면 선생님이 후퇴하는 거죠. 그럼 다음 달에 하죠.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조금씩 늘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어디 잠깐 보시면 155페이지 가면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라고 있죠. 네, 거기도 별표는 하셔야 돼요. 지대로는 전체가 다 별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별표를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도시 내부 구조론에서 얘기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도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팽창하게 돼 있어요. 팽창. 근데 팽창을 할 때 어떠한 형태를 치면서 팽창을 하냐 이거예요. 근데 거기 제목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동심원 이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팽창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뒷장을 넘어가시게 되면 157페이지에 상단에 가면은 선형이론이라고 있죠. 그 선자가 부채선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교통망을 축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확산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사형 구조라고도 얘기를 해요. 방사형 구조. 근데 마지막에 나온 애가 다 핵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158페이지에 가시면 다 핵심이론이라고 있죠. 그럼 얘는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도시의 성장은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팽창한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난 뭐가 가장 핵심적인 거는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목이. 그러니까 제목을 놓고 유추를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도시 내부 구조 이론부터 해보시죠.